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근데 웃을 지 오랜만이네요. 네, 그러게. 지금 한 달 동안 유배당해가지고 거기 어디야? 땅 위도 아닌 물 위에서. 아, 유배, 진짜 말 그대로 유배당했구나. 진짜 유배당해가지고. 요즘 영상을 보면은 예전하고 달리 조회수는 뭐 볼 것도 없고. 아, 왜 볼 게 없어요? 요즘 하루하루 10만 넘기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그러니까. 저는 시골 시트콤이 진짜 희대의 역작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마음이 아파요. 아니 근데 시골 시트콤 재밌거든요? 근데 약간 그 옛날 서울 시트콤의 냄새는 안 나. 왜냐면 그때 진짜 또라이였고 얘도 안 벗었고 나랑 얘도 러브레인을 안 갔잖아. MSG 쫙 뺐어. 그냥 유기동으로 갔어. 웰빙으로 가니까 안 되더라고. 아, 이제 다시 한번 MSG 좀 다시 쫙쫙 쳐. 허브스 쫙쫙 치려고. 둘 사이가 어때요 지금? 아, 요즘은 진짜로 서로 눈 마주치기가 되게 힘들어요. 썸이에요? 네. 아,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너무 이 동떠의 그 텐션이 떨어져 있으니까 눈 맞춤. 아, 진짜 신경 쓸 거 같아. 아이컨택 5초 가겠습니다. 아, 진짜. 아, 저 그럼 저 꽃 좀 주실래요? 아, 꽃 드려요? 네. 먼저 피한 사람 지는 거야. 시작. 아, 그러고 싶다. 그러고 싶어? 오. 어떤 표정을 보여줘요? 못 봤네. 괜찮아. 좋은 곡가요? 아, 어쨌든 좀 더 이어서 요즘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네. 예전이 훨씬 나았다. 또 알게 모르게 예전에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시청자들과의 사건이요? 네. 그 사건?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시카고 사건 이후 시청자들과의 냉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PD들끼리 이제 회의를 해봤는데 어색한 느낌이죠. 싸우고 난 뒤 어색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다 보니까 계속 움츠려들고 뭐 시원시원하게 예전처럼 그런 똘끼 같은 것도 내가 이제 한번 필터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컨텐츠를 위해서라도 과거의 일을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콘텐츠 바로 사과 영상 다시 보기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뭐라고요? 사과 다시 본다고요? 뭐라고요? 사과 다시 본다고요? 사과 다시 본다고요? 네. 사과 영상을 미친놈이야. 다시 한번 틀어서 볼 건데 진짜 미친놈 아니야? 여기서 자 꿈틀을 왜 혼자 사과 꿈틀을 하냐고. 아, 근데 제가 진짜 저거 영상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네네네. 너무 다시 못 보는 영상이야. 아, 그죠? 네. 조회수가 300 이제 300만이에요? 300 한 10만 정도 되는데 와, 와. 거의 쇼가 혹시 두 분 다 합친 정도인데 그러네.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다 말씀도 드렸고 어느 정도 소통도 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털어버리고 더 재밌게 가감 없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해서 보는 거니까 약간 금지어처럼 그치, 그치. 이렇게 묵혀놓지 말고 그치, 그치. 이렇게 양지로 꺼내서 훌훌 털고 더 재밌는 컨텐츠를 그쵸.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쵸. 네. 재현 씨가 그 옷 입고서 그 코딱지 팠던 그 그게 아니라 오해. 아니 코딱지 팠잖아. 이거. 안 팠어. 화났었잖아. 누가 안 났다고. 아니 코 팠잖아. 아니야. 너 나랑 100% 싸우고 찍은 영상 맞잖아 그거. 100% 안 싸웠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영상의 목표는 해명하거나 변명하거나 이런 일들과 절대 아니고 그냥 외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 보면서 얘가 지금 코딱지를 몇 번 팠네. 아까 이걸 왜 그랬을까. 이렇게 좀 유쾌하게 털어버리는 건 유쾌하게. 아, 라이트하게. 해명하려거나. 뒷광고는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뒷광고요. 예? 뒷광고요. 자,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아! 저기요. 아니, 화면 보니까 갑자기. 일단 저는 그.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네네. 저거 올렸을 때가 겨울이에요, 여름이에요? 가을인가? 겨울인가, 겨울? 둘이 왜 그러는 거예요? 좀 맞추면 안 돼요? 아니 그게 맞출 게 없는 게 맞출 겨름이 없어서 이거야. 근데 자, 궁금한 건 있어요.
김영식 얼굴 왜 그래? 댓글에 저거 찍기 전에 일부러 거울 보면서 홈클러스트를 쓸 거 생각하니 역겹네 이런 거 댓글들이 맞아, 있더라고요. 아니 아, 근데 변명과 해명은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아니 그냥 봐도 역겨운데. 뭐 그렇게 상상까지 하셔서 역겨움을 찾으시는지. 저게 파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촬영하기 한 3시간 전에 파마한 거 같잖아 이러면. 이거 찍기 전에.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파마하면 두 번. 시간차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머리를 파마하고 머리를 안 말리면 저렇게 돼요. 맞아 맞아. 아 근데 뭐 이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 보면은 그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댓글을 봐야 돼요 설마? 아니 그 1분 4초쯤에 왼쪽 눈곱 한번 띄고 오른쪽 애교살 극적극적 하고요. 극적극적 하고요. 그 다음에 1분 11초에 오른쪽 볼을 혓바닥에 꼽아 넣어요. 이렇게. 아 뭔지 알아요. 한 다음에 미니백 한번 쓰면서 약간 섹시한 느낌으로 그렇게 해요. 1분 46초 왼쪽 팔자주름 한번 오른쪽 팔자주름 한 번씩 펴주고 이상한 이런 표정 있어요. 시청자들을 이러면서 노려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야, 이거 댓글이 너무 많아서. 일단 네. 그 주름부터 해명을 하자. 아니면 눈곱부터. 아 예예. 예. 딱 이제 광화문을 쓰고 저 1kg 하고 네. 카메라 딱 썼는데 네.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네.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눈물을 흘리면 청승막기 흘리면 네. 감정이 너무 오수하는 것 같을 거야. 너무 그 보기 싫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기분이 보기 싫지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보기 싫긴 해요. 네. 근데 이거 방송이 안 나갈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거 안 나가면 앞에 후딱지 팔려고 했던 거 말하는 거예요? 후딱지 파는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그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건데 제가 보기에도 네.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제가 좀 불량하고 그쵸. 안 입고 좀 화난 것처럼 그러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그래서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변명과 해명은 너무 한 가지 아니랄까요? 그럼 후딱지 판으로 나가야 되겠냐고. 어쨌든 제가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왜 정조를 가만히 있냐. 맞아요. 너무 많았냐. 이런 얘기 하자 라고 했는데 원래 저희가 그랬어요. 네, 제가 다 했어요. 원래. 안돼. 그러니까 아까 그 해명만 하면 되지 뭐 원래 자꾸 원래. 아니 평소에. 원래가 어딨어. 원래는 있지 뭐. 핫도티비 여기까지. 제가를 까진 거? 원래 그래? 원래. 까니 꺼트. 원래. 애들아 뭐하니? 원래.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면 저희가 이거를 안녕하세요. 정재열. 권기동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조금 무거운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이상하네. 이상하잖아요.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뭔가 어떤 뭐가 없었다. 죄송합니다를 같이 더블링 친다거나 그런 더블링 칠 수 없지. 그런가요? 복면복창한다거나 네. 그런 것조차 없었다. 그러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아 더블링 진짜요. 아니 하여튼 이게. 저희가 경황이 없었고 좀 너무 이제 미성숙한 이제 사과의 태도들이라서 사실 이 이후로 저는 영상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 한 번도 안 봤어요. 댓글은 그만 봤는데 나도 그날 이후 본 적 없고 네. 잘 좋습니다. 일단 보자는 얘기죠. 보자는 얘기예요. 네. 네. 자, 하이 큐! 안녕하세요. 또티비의 최근에 지인들에게 연락을 받고 저희의 뒷광고에 관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저희를 그동안 많이 믿어주신 그런 것 같아요. 실망을 하셨을지 이 힘듭니다. 진짜 잘 안 믿는데 어떠한 변명도 나오면 되죠? 주스 행사 한번 팔자 정대를 통해 두고 흔들흔들 색지 않죠? 섹시하죠. 눈을 닦는 것 같잖아 이렇게. 아니야. 애교살 긁는 것 같아. 뒷광고 및 유료 광고. 저 핑이에요. 아, 진짜 이게 있어요. 약간. 불안하다 이거 있어. 요즘은 잘 안 하는데. 불안할 때 더 나오는 거. 모든 것은 다 제가 살피지 못한 탓입니다. 이렇게. 너 처음 보는데 어때? 약간. 손에 땀나요. 제가 그때 울었던 거는 네. 열받아서 울었다기보다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저 스스로한테 아, 그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이제 내 모든 진심이 부정당하는구나. 맞아요. 아, 그,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나 스스로한테 너무 열이 받는 거야. 저는 근데 지금도 보면서 울 뻔했어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그러니까 울 뻔한 건 좀 오바고. 네. 거짓말이 많이 오바네. 네. 아니 아니 진짜 뭔가 그때 그 감정이 좀 올라왔어. 내가 특히 그 부분 있거든. 험한 영향력. 아니 진짜 이 와중에도 비하를 한다고. 아니 진짜 이 와중에도 비하를 한다고. 이 와중에 진짜 아니 아니 따라하려다 보니까 근데 왜 제가 이걸 강조했냐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때 약간 울음을 머금고 얘기하는 것 같은 게 강했어요. 진짜 우리가 그거에 대해 진심인데 부정당하는 말을 스스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게 특히 이 친구가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항상 둘이 따로 있을 때 개인적인 있을 때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아. 야 선한 영향력 바로 가야지. 뭐 왜 부정해? 아니 왜 부정시켜? 부정하네. 야, 어느 정도 자주 하세요? 그게 아니라 김치찌개 조지고 선한 영향력? 뭐 이런 느낌으로 말해. 우리끼리 선한 영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이해할 것 같아. 저 개새끼라고. 그러니까 성형 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아니, 그냥 좋은 가치를 이제 상대한테 많이 주자. 네, 아. 저는 이제 자기는 돈을 버는데 관심이 없다. 좋은 컨텐츠 만들고 내가 어렸을 때 무한도전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 나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남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그게 진심이 너무 그치 그치. 그게 얘가 겉으로 이래도 진짜 술 많이 먹고 취했을 때 가끔씩 저한테 되게 진심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그 여자 영상에서 영향력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컨텐츠를 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만 우리의 지나온 과거들이 다선한 영향력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모자랐던 부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다 라는 그런 우리의 모자랐던 부분들에 대한 인정을 하는 그러죠.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진심의 발언들이 다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고 속상했을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화가 났다거나 그랬던 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는 조금 뭐 이제 달라져야죠. 과거에 열매에서 살아서 그냥 계속 재미없는 콘텐츠하고 계속 조회수 떨어지는 거는 오늘 기다리는 사람들이 결국 원하는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막 많은 생각을 하면서 방어 기제를 끌어들이지 말자. 시원하게 눈물 닦고 시원하게 코딱지도 파고. 아니 그렇게 하잖아. 그런 거를 조심하자. 그만하자. 오케이 아 주방이를 지금 한 시간쯤 돼 30분째 하고 있어. 그만하자. 알겠어. 무슨 말? 어쨌든 앞으로 잘하자. 네.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깨끗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더럽죠. 네. 더러운 사람이고. 무슨 아 그러니까 저희가 선한 영역을 주는 콘텐츠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저희한테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이 말이 맞냐고. 그러니까 저희는 사람들 우리 쪽에서 웃었으면 좋겠는 사람들이지 뭐 이거를 가지고 에 우리가 뭐 사고를 안 치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앞으로도 저희가 뭐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우리의 뭔가로 인해서 누군가한테 피해를 드린 일들이 절대 없어야 되잖아. 만약에 있다면 철저하게 사과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도 약속은 꼭 드리겠습니다. 거짓말 치거나 뭐 이제 그렇게 하진 않고 여러분들 앞에서 솔직하게 소통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재밌는 컨텐츠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재밌는 컨텐츠를 기대해 주세요. 저희에 대한 높은 잣대의 그 인성을 기대해 주지 마시고 기대를 조금 저버려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버려 주시면 저버려 주세요. 저희가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니 그 다음에 또 더 이어서 저희가 네. 재밌는 컨텐츠를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지금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핫도그TV 왜 우리가 핫도그TV 시작했느냐. 채널들의 세계관을 다시 처음부터 짜고 있어요. 그 시트콤부터 짜서 다시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자로 가서 잠시 어떤 채널에 따라서는 재정비 기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기간 동안 저기 예전에 시트콤 툭끔 켰던 것들 네. 재밌는 거 많죠? 네. 오 돌아와요? 아 그때 것들. 거를 지금 올릴지 말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건 진짜 빅뉴스다. 그 당시에 저희가 찍어놨던 게 꽤 많은데 공백 기간이 좀 길면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편집해놨던 걸 하나씩 올리고 공백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으면 저희가 빨리 재정비해서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시트콤, 새로운 컨텐츠, 새로운 텐션,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